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오케이,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가 정말 정말 예쁩니다. 자, 한파가 몰려오기 하루 전인 날씨 나름 포근한 겨울에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이렇게 후측면 쪽 비춰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외관 디자인, 보조 제동등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정말 예쁘지 않나요? 자, 오늘 차량 과연 실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출고하는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재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입니다. 특히 하이루프 안쪽에 도포되는 러시아의 이솔랏 단열재, 정말이지 단열 효과 확실하고요. 냄새 차단 효과도 확실하다는 거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출고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외장 쪽은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장착되는 외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만은 실내 쪽은 각각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또 다른 튜닝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열부터 오픈하겠습니다. 1열 쪽 살짝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나 새들 브라운 컬러 도어 트립 순정 그대로고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깔끔한 화질 실행 중에 있고, 동승석 승차자 장거리 운행 시에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화가 했는데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쿠션감 빵빵합니다. 그리고 아트원만의 컬팅 자수가 있고요.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장거리 운전 시 운전석 승차자 피로감을 훨씬 덜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꽃이죠. 최상의 드라이빙 컨디션을 위한 리얼 카본 D컷 핸들,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D컷 핸들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5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핸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후석의 트렁크 쪽과 이렇게 1열 쪽 컬팅 자수 바닥으로 마무리를 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보조 모니터, 리얼 카본 핸들까지 전체적인 디자인 코튼 베이지 컬러와도 한 번쯤 비교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같이 첨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열이죠. 자, 2열 쪽 전체적으로 비춰봅니다. 외장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딱 밟고 올라가면은 평탄함 및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세 가지 컬러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자, 통로석도 비춰봅니다. 이렇게 긴 통로석, 그리고 후석 쪽도 비춰봅니다. 후석 쪽에는 3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유지를 하고 있고,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한, 이제는 딱 보면 알죠.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순정 컬러와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했고요. 약간의 쿠션 버킷이 가미되기 때문에 2열 승차자도 훨씬 더 편리한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쪽은 늘 설명드립니다.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에 나름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 컬러도 잘 어울립니다. 커튼 색상 역시 취향 존중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으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된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와, 정말 보면 볼수록 큰 화면, 29인치 대형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 내재, 그리고 후속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좋다 나쁘다가 아닌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톤 글로밴드 하이리무진 29인치 모니터, 이렇게 자체 내장된 2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차분히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고,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시청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호주가 있는데요.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 여름에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바닥 쪽에는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 그리고 외장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비춥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체적인 하이루프 디자인까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항상 비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디자인 한 번 더 비춰봅니다. 상부에 보조 제동동 디자인 상당히 예쁘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번호판은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을 오픈했습니다. 후석 쪽에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보기가. 그리고 상하 작동 이렇게 오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4열에 3인승 싱킹 시트 유지, 그리고 3열에는 독립 시트, 그리고 2열도 역시 독립 시트, 그리고 통로석엔 요트 바닥,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모두 시청을 할 수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 그리고 DMB 화질과 비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 대상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둘 그리고 3열의 독립시도 두 명이 승차해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 생각하시면은 최고급 승용차 2열에 3명이 앉아 있을 때와 상상을 해볼 만도 합니다. 정말이지 2열의 최고급 승용차일지라도 3명이 앉아서 장거리 가면 곡소리 난다고 어떤 손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4열에 있는 싱킹 시트는 어쩌다 최대 9명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단거리 운행할 때는 타고 내릴 수 있지만 장거리 때는 4열 싱킹 시트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사실은 역시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평소에 이렇게 독립 시트에 아주 편하게, 그리고 시트 모두도 각각 취향대로 취할 수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한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다양합니다.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요즘은 연말 다가오지만 기아에서 카니발 주문 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면은 원하는 사양으로 리폼까지 모두 맞춰서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내일은 한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날씨가 나름 포근한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 준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9인승 유지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1열,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통로석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3열의 독립 시트 유지, 그리고 4열에는 싱킹 공간에 이렇게 3D 매트, 하지만 3D 매트 속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유지된 상태. 자,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시트 유지를 했습니다. 법인 장기 렌트 업무용으로 나가는 차인데, 요즘에 회사에서 이렇게 장거리 이동 시에 여러 명이 각각의 독립 시트에 승차를 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카니발,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최고입니다.